탈모가 있는 분들이 두피에 기름이 많고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짭시네사스 질문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. 짭시네사스 님이 지루성 두피염과 남성형 탈모는 상관관계가 있나요? 예를 좀 서로 동반한다든지 지루성이 탈모의 전조 증상인지 등을 물어보셨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글로는 진짜 설명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.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유전성 탈모, 남성형 탈모 있는 분들이 지루성 두피염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. 두 개가 인과관계가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남성형 탈모가 생기거나 남성형 탈모가 있어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는 직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유전성 탈모가 진행되면 피부가 좀 얇아지면서요, 두피가 얇아지죠. 그리고 기름샘이 좀 발달을 해요. 두피가 얇아지면서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.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. 근데 아무래도 기름이 많아지면 여드름이 잘나듯이 두피염들이 많이 생겨요. 뼈를 배출이 잘 안 되고 이게 지루성 두피염이 되는 거죠. 꼭 염까지는 안 가더라도 탈모가 있는 분들이 두피에 기름이 많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지루성 두피염이 심하면 근데 이제 탈모에 영향을 조금 줘요. 좀 더 아무래도 뿌리가 약해지니까 모발들이 좀 탈락하는 환경을 조금 더 만들어주죠.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나빠지니까. 네, 그래서 그런 관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